예, 실무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맨 앞에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희망상사는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당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 중에 보면 항상 그 회사는 도매 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나옵니다. 따라서 도매 소매업자가 판매를 위해서 자전거하고 자전거 부품을 사오면 상품이 되는 거고요. 이 자전거하고 자전거 부품이 재고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이 되고, 그거 팔면 상품 매출이 됩니다. 문제 나올 때마다 맨 위에 있는 회사 정보를 꼭 참고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 부분을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시오. 자,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재를 봐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회사 변경을 눌러서 희망상사로 바꿔놓고 하셔야 됩니다. 희망상사. 예. 자, 1번 문제. 회사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시험 볼 때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지만 좌측에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회사를 여러 개를 다운 받아놓고 학습하므로 해당되는 회사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기업이라고 그랬으므로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구분해서. 그리고 회사 이름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중 위에서 아래로 끝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일반 과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번호 확인합니다. 예, 등록번호 지금 틀렸습니다. 이 부분 예, 고쳐야 되고요. 대표자명 확인합니다. 그 대표자명 이게 틀렸네요. 예, 박지훈이 아니라 박지수로. 계업연월일 확인합니다. 17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주소에서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업장 소재지만 나옵니까? 사업장 주소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 지문에 있는 대로만 확인하시고, 틀린 거 고치고, 입력이 안된거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 푸실 때. 예, 사업자의 종류, 업태, 도소매, 그 다음에 종목,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이거 맞죠? 예, 맞고, 맞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종로세무서 나오죠? 예, 종로세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 종로. 이렇게 맞습니다. 예, 종로세무서장인 바로 위에 있는 거는 예, 사업자 등록 중 발급 일입니다. 예. 발급 일은 입력하는 자리 없어요. 예. 자, 그러면 두 개만 고치면 되겠네요. 예, 두 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숫자만 연속으로 치시면 돼요. 하이픈은 들어가 있으므로. 자,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창을 닫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 교재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께 교재를 보면서 그 화면을 봐주셔야 됩니다. 아, 처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희망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요. 입력돼 있는 프로그램 입력된 걸 확인해서 문제 지시대로 오류 정정 누락된 건 입력하는 겁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자산은 왼쪽, 부채하고 자본 오른쪽에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가요. 쭉 확인해 갑니다. 이렇게. 당좌예금 틀렸죠? 예. 600만 원으로 고칩니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계속 확인해 가요.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빠졌죠? 계정과목 누락된 거는 해당되는 란 밑에 하단에 핑크가 나는 겁니다. 즉, 그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자산란 밑에 하단에 빈칸에, 부채하고 자본이면 부채 자본란 하단 빈칸에 넣으면 돼요. 자, 대손이라고 쳐가지고요. 번호하면 곧바로 넣으면 되는데 모르시면 대손이라고 써서 대손충당금 나오는 것 중에서 외상매출금 걸 골라줍니다. 자, 금액 8만 5천 원. 자, 그리고 이 밑에다 입력한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상단에 F12 조회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지문하고 똑같이 되죠. F12 조회를 안 눌러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을 껐다가 이 창을 껐다가 다시 켜면 정렬이 자동으로 되므로 외상매출금 밑으로 들어갑니다. 아, 근데 학습을 할 때는 이거 눌러서 수정하기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요. 예. 다 맞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도 봐줍니다. 이렇게요. 오른쪽 거도 다 맞고요. 자본금 그 밑에 가로에 당기순이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하면 올해 번 당기순이익은 기초 자본금에다 더해서 기말 자본금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무상태표가 기말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 자본금은 기말 자본금이고요. 이 기말 자본금에 올해 당기순이익 4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올해라는 말은 정기를 말하는 거예요. 정기에 그 자본금에 당기순이익이 430만 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30뺀 거는 올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그 기초 자본금이 되겠죠. 여기서 5,035만 2천원에서 430을 뺀게 기초 자본금이고요. 그 자본금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번게 430이고, 그래서 기말의 자본금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가로를 써놓은 거예요. 이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 이게 정기부니까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일치가 돼야 되죠. 물론 이제 시험 문제 일치되게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수정사항이거나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창을 닫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다 됐으니까. 차변과 대변 맞으면 된 거예요. 이렇게. 금액이 맞죠? 지문하고 차익이 안 나타나야 됩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1번. 희망상사는 중앙상의 창고 일부에 대해 1년분 임차료를 먼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임차하기로 하였다. 문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당좌 자산의 다음 사항을 추가 설정하시오. 코드 144번에 성급 임차료를 집어넣고 성격 일반 적용 현금 적용의 번호 1번으로 이 내용을 넣어달라는 말이네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예.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은 기초 정보 등록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자, 144번에다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144번 가도 되는데, 가운데 있는 그 코드 자리에 클릭하고, 빈칸 아무 데나 클릭하시고, 이런데, 숫자 있는데 칸 아무 데나 클릭하시고, 144라고 쓰세요, 이렇게. 그럼 곧바로 내려갑니다. 빠르게 내려갈 수 있어요. 번호가 제시되면, 예.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 이름을 이제 고치거나 정보를 넣을 때는 오른쪽에서 편집하거든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에 성급 임차로 넣고 성격 일반, 그 다음에 현금 적용의 번호 1번 그 내용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지문대로 이제 그대로 견두시면 되는 겁니다. 예. 거기에 있는 것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예, 적용을 넣으실 때는 거기 지문에 나온 대로 예, 지문이 띄어쓰기 되었으면 이게 띄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희망상사는 거래처 명절 선물을 위해 LG 상해로부터 계속적으로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조교를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메뉴가 똑같으므로 메뉴를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조교를 등록하라는 문제잖아요. 조교를 등록하시오. 지금 이 메뉴가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접대비 계정에 조교를 등록하는 거고 그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 계정에 하라고 그랬으므로 좌측 계정 체계에서 판매 관리비를 누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접대비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조교가 이렇게 3개 나오는데 대체 조교 가운데 거에 맨 밑에 빈칸에다가 번호 3번 그 번호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넣으면 그게 이제 번호가 3번이다 보니까 자기가 자동으로 엔터를 딱 치는 순간 넣고 엔터를 치는 건데 예, 자기 정렬돼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게 보이죠? 예, 이렇게 들어갔어. 이상 없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조교에서 좀 입력 주의사항에서 좀 보면 입력 주의사항에서 보면 조교는 입력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보면 이제 부가세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과세되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제 전산액이 2급에 부가세가 시험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예, 부가세 이런 거는 이제 예, 개념치 말아라. 문제 자체에 부가세를 논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명을 반드시 예,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라고 돼 있는데 번호까지 넣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래처 이름만 넣으면 안 돼, 거의.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자, 이거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서 이거 읽어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예. 유의사항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 시간을 좀더벌수 있잖아요. 자, 그럼 해당되는 이제 내용을 날짜에다 입력할 건데요. 일단은 분개를 시험지에다 하고 네, 입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1번. 매장 시청용 토지를 2천만 원에 한국개발주식회사에서 구입하고, 대금 중 500은 자기 업수표로 지급하고, 잔액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또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매장 시청용 토지니까 계정 과목은 토지죠. 그 다음에 자기 업수표는 계정 과목 현금이고요. 이렇게 빨리 생각이 나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 대금 지급하지 못한 거는 미지급금이죠. 지급하지 못했다. 상품이 아닐 때 미지급금.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취득세는 뭘로 처리되냐면 토지로 처리되겠고요. 현금은 현금입니다. 현금이 두개 나오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하면 돼요. 같은 계정을 한꺼번에 몰아서. 토지는 2,03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은 500에다가 30을 더하니까 530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나머지 15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거는 이제 미지급금이죠. 이 미지급금에 한국개발주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입력을 하시면 입력이 이상이 없을 겁니다. 자, 차변 대변으로 넣는 거래고요. 이제 거래 종류, 이제 교환 거래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더 좋죠. 예.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날짜 입력 방식은 본인이 편할 대로 하세요. 저는 기출 문제는 날짜가 해당되는 달에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달이 많이 바뀌므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할 때는 일자까지 넣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9월 1일. 자,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입력돼 있는 거 있죠? 이거 지우는 거 아니에요. 미리 이렇게 등록을 해 놓는 겁니다. 문제 내는 사람이 추가로 입력하라고 그랬지. 처음부터 입력하라고 한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자료는 다음 문제하고 장부조회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당되는 문제하고 관계돼서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를 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은 일일자로 놓으면 돼요. 차변에 토지. 자,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 대변에 미지급금. 자, 거래처 이름을 코드 자리에 두자 치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9월 21일이죠. 예, 상단의 날짜를 21일로 바꾸고 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계속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데는 시간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요. 여러분이 좀 책을 봐주셔야 됩니다. 예. 자, 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 화면을 좀 보여주고요. 나머지는 그냥 문제를 제가 읽고, 그 다음에 그대로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태평상사의 8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 전부를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보통 예금에서 상환하다. 계정 과목 외상매입금 갚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채니까 부채 감소 보통 예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금액은 제시가 안 됐는데 제시가 안 되면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 태평상사 외상매입금에다가 입력하실 때 넣어줘야 되는 이제 채무 계정입니다. 예. 태평상사의 외상매입금 잔액을 8월 말 현재 찾아야 되므로 거래처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자 할 때, 거래처 원장이죠. 또는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동영상에서는 다 거래처 원장으로만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더 많이 쓰니까. 금액을 찾아내면 그 금액으로 써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요. 채권 채무의 거래처라고 그랬으니까 태평상사에 넣어주면 되고, 보통 예금에는 입력을 안 해도 되죠. 예. 자,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창을 그대로 띄워놓고 찾아서 입력하셔도 되므로 굳이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잠깐 아래로 내려놓도록 하죠. 예. 장부 관리에 가보면 거래처 원장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자, 8월을 치게 됩니다. 8월 치게 되고, 8월에 말일을 두번 넣을 거예요. 8월에 말일을 모르면 이 말풍선 버튼을 누르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죠? 31일. 그 다음에 계정 과목란에 외상매입금 넣고요. 외상매입금 코드를 모르면 옆에 말풍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란 두 곳에 태평상사를 두번 넣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잔액이 보입니다. 200만 원 확인했습니다. 예, 창을 닫고 일반 점표 입력에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30일에다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예. 당사는 9월 16일부터 창고를 임차하였으며 올 임차료 1일부터 말일까지는 즉한달한 달분은 300만 원이나 9월분 임차료 해당액 임차료 16일부터 했으니까 예, 한 달치 임차료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임차료를 지급하면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판관비고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 고르시면 되고, 대변인 현금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현금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거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예,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편하실 대로 하면 돼요. 저는 출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래처 넣는 계정은 없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걸 차변, 3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예.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 나오면 출금으로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출금으로 넣을 수 있는 거는 차변 대변으로 넣을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편리할 대로 하시면 돼요. 출금이 불편하면 차변 대변으로 계속 정답을 써놓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간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8일입니다. 총무부 최우순 과장은 10월 3일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 50만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다. 자, 가지급을 50만 원을 했습니다. 10월 3일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10월 8일자로 출장 갔다 돌아와서 정산을 했어요. 예. 가지급은 그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확정이 되면 그걸로 대체해야 됩니다. 예, 출장 가서 쓴 것은 지문에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출장비니까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여비교통비는 이제 판관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여비교통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판매 관리비 고르시고 그 숫자 다 계산기로 덧셈을 해요. 49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50만 원 줬는데 49만 원만 썼으니까 남겨왔죠? 차변에 현금 되고요. 이거 차변 대변으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만 원. 자, 비용의 발생, 자산의 증가. 대변에 가지급금을 없애야 되죠? 5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거 거래의 종류, 거래의 종류, 혼합 거래다 이렇게 배운 거 생각나십니까? 예.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할 때만 넣으시고요. 예, 그러지 않으면 생략하는 겁니다. 문제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예,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 거래처 영남상해로부터 외상 매출금 중 50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고 100만 원은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받게 됐네요. 그래서 500은 현금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1000만 원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현금 받으면 차변의 현금,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 받으면 차변의 보통 예금이죠. 차변의 두 개를 쓰게 돼요. 차변의 현금. 현금은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는 계정이죠. 재화 계정입니다. 500. 그다음에 차변의 보통 예금. 보통 예금도 거래처 입력 안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이렇게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대변에 그거 외상매출금 받은 거죠? 외상매출금 받은 만큼은 해당되는 장부에서 빼야 되니까 외상매출금이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 대변입니다. 외상매출금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1500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래는 이제 차변 대변으로 넣어야 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10월 17일입니다. 일제자전거의 받으러움 1200만 원을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출심료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통보받다. 거래처 입력 생략. 거래처를 넣지 말라는 겁니다. 예. 거래처를 입력하는 계정이 있는데 넣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입력을 안 하시면 되겠죠. 자, 어음 만기 시에 출심료 지급하고 회수하게 되는데 그 출심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받으러움이 상거래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로 처리하는 거고요. 이렇게 3만 원이 되겠죠? 비용의 발생 차변. 그 다음에 당좌예금 그대로 당좌예금을 쓰게 돼요. 출심료 이름은 좀 외워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예, 3만 원 차감한 거니까 1197만 원 되겠네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대변에 받으러움 1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받으러움이 채권이므로 원래 거래처를 넣는 건데 거래처 입력 생략이라고 그러니까 넣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넣으면 됩니다. 거래는 차변대변으로 넣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10월 17일 예, 차변의 수수료 비용, 차변의 당좌금, 대변의 받으러. 이렇게 넣으시면 받으러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을 써놓고 입력을 하기 때문에 차변 대변 순으로 넣고 있는데요. 대변부터 넣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 넣고 대변 넣고 차변 넣어도 되고 대변 넣고 차변 넣어도 됩니다. 입력 순서는 상관없어요. 차변에 두 개, 대변에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게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계정이면 거래처를 넣어주시면 되고, 거래처는 꼭 번호까지 넣어야 되므로 거래처 입력하고자 할 때, 거래처 그 코드 자리에 거래처 이름을 두자 쳐서 선택을 하셔야지 번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거래처를 직접 타이핑해서 넣으시면 번호가 안 들어가므로 틀리게 됩니다.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리부 직원의 결혼 축의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으로 청첩장을 첨부하다. 이렇게 됐네요. 날짜는 11월 8일. 자, 이거 복리후생비 현금 이렇게 되죠?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차변에 계정 과목 하나 나오고 대변에 현금 나왔으니까 이거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요. 출금으로 넣는 거는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되므로 선택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편할 대로 하세요. 복리후생비는 판관비로 넣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출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12월 10일. 태백 상사의 자전거 부품 500만 원어치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 10%를 당좌금 계좌로 송금받다. 이거 보시면 자전거 부품은 아직 주지 않았어요. 예. 자전거 부품 주지 않았습니다. 예. 계약만 한 거예요. 이렇게 예. 주기로 10% 돈은 받았어요. 이거 계약금이잖아요. 계약금을 받으면 뭐예요? 예, 선수금. 선수금, 이 계정은 물건 판매와 관계돼서, 판매하고 관계돼서 계약금 받을 때 쓰는 거고요. 물건 매입과 관계돼서 계약금 주는 거는 선급금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차변의 당좌금, 대변의 선수금이 돼야 되겠죠? 선수금은 나중에 물건을 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부채. 부채는 이제 채무이므로 태백상사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500만 원에 10%이므로 50만 원을 이렇게 각각 넣어주시면 이제 되는 거죠. 예. 정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은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진행되는데, 오류를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전 입력 면유에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정정이란 말은 고치시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1번. 2월 20일. 이 날짜를 쳐서 들어가야 돼요. 구로 가방에 상품 매출 시 현금 지급한 당점 부담의 운반비 3만 원이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하다. 자, 그러면 일단은 2월 22일을 쳐보겠습니다. 일반전 입력에서 계속 작업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 외상 매출금 303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 300만 원, 대변의 현금 3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문제를 다시 읽어보세요. 상품 매출 시 현금 지급한 당점 부담의 운반비 3만 원이 외상 매출 계정으로 처리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네요. 상품 팔때 운임을 당사가 지급하면 그 운임은 판매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예, 비용 처리해야 돼요. 판매 관리비로. 판관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계정이 운반비잖아요. 운반비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외상 매출금에 포함되어 있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회상 대출금은 상품 대출한 거에 대한 외상 300만 원만 돼야 되고, 나머지 현금 3만 원준 거는 뭘로 돼야 된다? 운반비로 돼야 되므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은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걸 갖다 고치는 게 빠르므로 고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300만 원을 고치고요. 그 다음에 운반비 3만 원을 차변에다 넣어야 되므로 300만 원 고치고 엔터 친 다음에 줄이 바뀌면 상단에 전표 삽입을 누릅니다. 물론 밑에다 써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메뉴를 못 사용하게 되니까 전표 삽입을 눌러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삽입은 위로 한줄 삽입됩니다. 한번 누르면, 두번 누르면 두줄 삽입돼요. 커서가 있는 걸 기준으로. 그래서 한줄 삽입되게 만들고요. 차변에다가 운반이라고 써서 운반비, 판매 관리비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을 확인하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수정이 됐습니다. 계속 이어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13일, 이 날짜 쳐야 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45만 원이 가나 오피스 외상매입금 결제를 위해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다. 12월 13일 가보겠습니다. 12월 13일입니다. 자, 가지급금 현금이고요. 회계 처리되어 있는 거는 출금으로 나눴네요. 문제 보면, 그돈 나간 거 몰라서 출처가 불분명해서 45만 원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놨는데 확인한 바 외상매입금 지급한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정 과목 가지급금을 외상매입금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 가지급금 이 란에다 외상이라고 써가지고요. 외상매입금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무 계정이므로 수정을 하실 때도 채권 채무를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적용을 지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문제하고 관계가 없으므로 이렇게만 넣고 채점을 할 거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에서 이게 정정하시오 이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정정하는 겁니다. 고치시오 그랬죠. 가끔씩 받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내용이 밝혀지면, 밝혀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지급금을 차변에서 대변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 밝혀진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배운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이 문제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문제는 고치는 거예요. 즉시 이 자리에서의. 그래서, 따로 이렇게 추가로 더 넣는 게 아니고요. 입력된 걸 가만히 내버려두고 추가로 넣어서, 가지급금을 이렇게, 해당되는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즉시 이 자리에서 고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착오가 없으셔야 돼요. 문제는 정정하라고 돼 있었으므로 가지급금을 즉시 외상매입금으로 이제 바꿔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가지급금 내용이 밝혀졌으니까 가지급금 대변 차변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쳐가지고 추가로 더 넣어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6번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자, 결산 정리사항은요, 결산일에 수정분계를 해야 되는 내용으로 해당되는 문제 보시면 날짜가 안 나와 있죠? 날짜는 결산이라고 그랬으므로 12월 31일이 됩니다. 12월 31일자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을 분계해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국민은행의 보통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다. 기말 현재 보통예금 통장에 마이너스 28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보통예금에 대한 거래처도 입력할 것. 이거는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원래 입력 안 하는 건데 입력할 것 그랬으므로. 자산의 잔액은 음수로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혹시 음수로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알아내서 해당되는 계정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잔액은 은행이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차입금으로 바꿔야 되고요. 이거는 돈이 입금될 때마다 수시로 이 마이너스 잔액이 없어질 것이므로 단기 차입금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써줬죠.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280,
이렇게 써주면 보통 예금 잔액은 이제 0이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 280으로 되겠으니까. 예. 마이너스 280에 플러스 280하면 0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변의 당기 차익, 부채 증가 2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둘다 국민은행에 넣어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국민은행 넣고 여기도 국민은행 넣고 이렇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예.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12월 31일자로 넣습니다. 12월 31일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당기차익금, 거래처는 항상 그 번호까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당기분 건물 감가상각비는 250만 원이고,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예, 64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자, 이럴 때, 감가상각비 회계처리하라는 말이고,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입니다. 두 개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회계처리하라고 그랬고, 이두개 한꺼번에 분개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가 차변에 두 개가 나오므로, 이걸 합산해서 한 번에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314만 원 나오고요.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누계액은 해당되는 유형 자산별로 따로따로 그 금액이 다름으로 따로따로 관리하는 거고, 따라서 첫 번째는 건물 거 찾아서 250을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비품 거 찾아서 예, 64만 원을 넣어야 됩니다. 그 정답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변에 보세요. 감가라고 쓰시고 코드 자리에 감가상각누계액 여러 개 나오면 예, 첫 번째 지문에 따라서 건물거라고 돼 있으니까 참고를 보시고 건물거 203번을 선택해서 자, 금액은 고쳐줘요. 250만 원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엔터 쳐서 대변 똑같으니까 감가라고 쓰고 비품 거 찾는 거죠. 예. 이렇게 찾아서 64만 원 확인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기말의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온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보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공식에 해놔야 되죠. 이거 설정한 거두 개를 해야 되므로 회계처리 두번 됩니다. 회계처리의 결과는 차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되고요. 대변의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이렇게 나오죠. 예. 하나는 외상매출금 걸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 받으러움 걸로 해야 돼요. 예. 예,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 미리 알고 있어요. 예. 그 설정할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잔액에서 우리 이걸 채권 잔액이라고 그럽니다. 예, 공식 모의신문에 외워야 돼요. 곱하기 대손율 1% 빼기 남아있는 해당 채권별 대손충당금 잔액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료를 찾아서 이걸 직접 계산기로 계산한 다음에 그 금액을 각각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합계를 내서 차변에다 쓰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자료는 이 문제 푸실 때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찾아서 하십시오. 수기로 했을 때 시산표를 만들고 이 수정분기를 하기 때문에 이 시산표 내용이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분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12월 31일자에 가서 이렇게 찾아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재무제표에 가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누릅니다. 그리고 12월 31일치고요. 자, 외상매출금 잔액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외상매출금 잔액 보겠습니다. 8,195만 원입니다. 잔액난을 꼭 보셔야 돼요. 예. 곱하기 1%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빼기.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 빼기. 잔액을 뭐라고 그랬죠? 대손충당금 85,000원. 빼기 합니다.
이거 계산하면 73만 4,500원입니다. 다시 또 한번 계산기 써야 돼요. 바드럼의 잔액 곱하기 1%, 자, 빼기 바드럼의 대손 충당금이죠? 예, 잔액. 63,000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계산하시면 67만 5,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네, 이걸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 예, 차변의 대손상각비라고 쓰고, 이게 두 개가 다 차변이니까 합산해서 한 번에 140만 9,500원. 그 다음에 대변의 대손이라고 치게 되면 대손충당금이 이렇게 여러 개 뜨는데 외상매출은 걸 고르고 계산해 놓은 것 73만 4,500원 넣고 그 다음에 받으러 온거 고르고 네, 67만 5천원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기말의 상품 재고액은 530만 원이다. 회계 처리 시 5번, 6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꼭 5번, 6번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기말 상품 재고액은 530만 원이란 거는 창고에 가서 실사해 봤는데, 창고에 530만 원어치 있다 이거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그러는데, 장부하고 확인해서, 상품 장부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 상품이니까 상품 장부의 그 잔액을 확인해서, 그 금액하고 비교해서 창고에 530만 원 있으니까 530만 원 되게끔 정리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 확인할 때이 문제도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가시는 게 편합니다. 12월 31일자로 가서 3번하고 따라서 4번이 나오면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데이터를 찾아서 계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두 개의 문제가 동시에 나오면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서 한 번에 찾아서 계산을 해놓고 입력하는 게 빠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제가 끄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요. 재고자산의 상품을 봅니다. 상품의 잔액은 창고의 실상 금액과 달리 1억 2,760만 원에 있다고 돼 있죠. 실제 기말에 창고에 있는 건 530만 원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530만 원이라는 거는 실사를 했는데 530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미리 문제를 풀고 가야지 이게 무슨 뜻인지 빨리 이해가 돼요. 근데 상품 장부에는 1억 2,750, 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둘이 차이가 있죠. 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회사가 상품을 사올 때는 상품이라고 썼는데요. 팔 때는 상품의 원가를 회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매출만 처리해서 그래요. 사온 상품에다가 이익을 붙인 매출만 처리했기 때문에 즉 상품 매출만 회계 처리하고 팔려나간 원가를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차이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를 안한 거는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530이 돼야 되니까, 이 금액에서 530만 원을 빼면 그 금액이 1억 2230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금액만큼을 팔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팔려나간 매출 원가가 됩니다. 이 금액을 빼줘야 돼요. 이 금액을 상품에서 빼주면 530만 잔액에 남게 돼서 실제 창고에 있는 금액과 일치가 되죠. 그럼 이 분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계산했으니까 분기 곧바로 해볼게요. 자, 이 분기는 5번, 6번으로 하라고 했으므로 5번 결산 차변 선택하고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비용 처리돼야 돼요. 이제 팔려나간 것이므로. 이 계산한 금액을 넣고 그 다음에 대변 쪽에는 6번으로 넣어야 됩니다. 결산 대변. 예. 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거 보여요. 예. 상품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상품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산표에 가면 이 시산표에 이제 금액은 상품이 530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상품 매출원과 상품은 입력할 때 결차 결두로 내야지 손익계산서에 정확하게 반영되므로 예, 지문의 지시대로 따라서 이 문제만 5번, 6번으로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요, 장부 조회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딱 읽고 그 장부 이름이 생각나면 좋아요.
자, 이거보다 좀더 어렵게 나올 경우 전기말 대비 6월 말 현재 유동부채 증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더 많이 나와요. 재무상태표가 그럴 때 좋다고 그랬죠? 예, 재무상태표. 자, 2번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조회하겠습니다. 상반기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액 중두 번째로 많았던 계정과목 코드와 금액을 물어봤어요. 코드는 번호를 말해요. 그럼 판관비는 통합된 이름이죠? 예, 통합된 명칭에 있는 판관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계정을 찾아내야 되므로 예, 통합된 걸로 물어보고 달로 물어보면 어디에 간다고 그랬어요? 올계표에 간다. 또 그거 현금으로 나가느냐 현금으로 안 나가느냐 그런 거 물어볼 때도 올계표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계표에서 조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상반기 중 상품 매출 계정 과목입니다. 이 상품 매출이 가장 많았던 달은 어느 달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가? 얘는 4점짜리네요. 이게.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물어보면 총 계정 원장 가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총 계정 원장에서 예,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6월을 입력합니다. 6월 입력하면 자동으로 6월 30일, 6월 말일로 나옵니다. 유동부채 금액을 물어보므로 유동부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또 봤죠? 예. 8,880만 6,600원.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험 볼때이 장부 조회 문제는 수업용 프로그램에 답안 저장 메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답안 작성,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를 눌러가지고 예, 거기에다가 예,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교육용에는 없어요. 자, 2번 올계표를 보겠습니다. 1계표 올계표를 클릭합니다. 장부 관리 메뉴입니다. 거기에서 올계표로 바꾸고 올계표 탭으로 바꾸고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1월부터 6월이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쪽을 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다 비용이고요. 다 비용은 차변에다 쓰고요. 그래서 차변에 돼 있어요. 비용은 차변에 써야 되니까 차변에 써져 있고 그 현금으로 나가는지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가는지 써져 있고 그다음에 토탈도 돼 있습니다. 토탈을 봐야 돼요. 전체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전체 금액 두 번째로 큰 거,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두 번째로 큰 거, 그랬으니까. 첫 번째로 큰 거는 급여가 되겠고, 두 번째로 큰 거는 쭉 보시면 숫자 두 번째로 큰거 찾는 거니까. 얘네 위에. 수선비. 질문에서 코드를 물어보므로 수선비 코드 번호를 알기 위해서 상단에 계정 코드를 누릅니다. 그럼 번호 보이죠? 그럼 정답은 820. 그 다음에 금액은 713,900원. 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예, 3번은 총계정 원장입니다. 총계정 원장을 클릭합니다. 예,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1월부터 6월입니다. 1월 치고 엔터 치면 첫날이 들어가고요. 6월 치고 엔터 치면 두 번째 일자에서 마지막 날이 들어갑니다. 계정 과목에 알고 싶은 계정 과목 상품 매출을 두번 쳐서 넣습니다. 네, 말풍선 버튼을 눌러서 상품 매출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은 수익 계정이므로 이제 수익이 쭉 대변에다가 기재되어 있고요. 가장 많았던 달 이렇게 물어보니까 숫자가 제일 큰거 찾으면 되겠죠? 예, 숫자 제일 큰 거, 이거는 그 달은 4월이고요. 그래서 정답 두개 쓰라고 그랬으니까 4월이고, 7,920만 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